당신이 이번 의뢰를 맡은 해결사인가 보네? 만나서 반가워. 난 아르데 타인의 재무관 사샤라고 해. 당신 토트리치에서 꽤 유명한 총잡이라면서? 아르데 타인 곳곳엔 아직까지 아이히만 박사의 잔당들이 골치를 썩이고 있어. 그 녀석들을 선 좀 봐줬으면 해. 이번 의뢰를 위해 무기를 준비해뒀으니 한번 테스트해봐. 아이덴티티를 활용해 더블 핸드건, 샷건, 라이플 세 종류의 무기를 전투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을 거야. 스킬은 정비했어? 걱정 마. 내가 이번 한 번만 특별히 가르쳐줄 테니까 말이야. 더블 핸드건의 경우 빠른 기동성을 바탕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어. 레인 오브 블리 스킬을 통해 적들을 견제하다가 퀵스텝 스킬을 활용해 적의 배후를 노리는 게 좋을 거야. 이후 나선의 추적자 스킬로 적의 치명타 저항률을 감소시킨 상태에서 피스키퍼 스킬을 활용하면 강력한 마무리 일격을 날릴 수 있을 거야. 이때 퀵스텝 스킬의 생기흡수 트라이포드를 활용하면 적의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는 감소시키고 반대로 자신의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 전투를 더욱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야. 또 피스키퍼 스킬의 기절 효과 트라이포드를 통해 적을 기절시킴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. 샷건은 사거리는 짧지만 적에게 집중적으로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지. 마탄의 사수 스킬은 양손에 샷건을 든 채 전방의 적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붓거나 트라이포드에 따라서 총을 난사하며 적을 얼려버릴 수도 있어. 특히 라이프를 잘 다룬다고 하던데 멀리 떨어진 적을 견제하는 데 제격일 거야. 포커스샷 스킬을 사용하여 적을 기절시켜 다음 스킬과의 연계를 노리거나 공격 범위를 늘리는 동시에 적들을 날려버릴 수도 있지. 마지막 각성기인 황혼의 눈은 가장 가까운 적 한 명을 지정하여 큰 피해를 입히는 스킬이야. 결투 대상으로 지목된 적은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확실한 표적이 될 수 있을 거야. 또 다른 각성기 대구경 폭발 탄환은 단 한 발로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어. 이 탄환은 긴 사거리와 적에게 명중하는 순간 폭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. 어때? 잘할 수 있겠어? 꽤 힘든 의뢰가 될 거야, 해결사. 아니, 건슬링어. 널 믿고 있어. 기대할게.